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 그 이전에는 내가 죽어라고 하여도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값없이 그 예수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히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들고 그 산을 넘어갈 때에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치렁치렁하게 달고 갈수 있는 그런 장신구들이 없어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꺼리꺼리들이 내가 잔뜩 그 보따리에 들어있지 않아도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사람들 앞에 탄성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의 자랑거리들이 그렇게 가득한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예수를 가지고서 내가 이 복음 들고 그 산을 넘어가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그 예수 하나로 자랑하는 자이기에 더 이상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와 더불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와 동행되어지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휴대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말씀의 자락을 그렇게 붙드시고 그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나와 너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나의 형제되고 나의 자매되어져 있는 내 믿음의 공동체의 이 모든 가족들 아래에서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는 이 공동의 식탁의 자리가 모두 함께 공개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나누어서 함께 이 복음의 자락을 붙잡고서 오직 예수 반석 위에 건강하게 그리고 굳건하고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락들이 오직 본질적 그 선함의 자락이 예수로만 그 그리스도로만 나의 메시아로만 이루어지게끔 그 식탁에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풍성함의 모습으로 오직 이 말씀의 자락이 한치의 부족함 없이 한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라고 내 아들을 보라고 그 십자가를 보라고 이피 묻은 복음의 자락으로 너희들에게 흘려져 들어가는 이 생명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똑바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의 자락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어떠한 자락을 해서도 예수를 빼놓지 않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제쳐놓지 않고 이 말씀의 자락을 끝까지 쫓아가는 이 생명과 이 생명으로, 이 예수 생명과 그 예수 생명의 모습으로 이 마음과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이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설득의 자리를, 이 말씀의 그 설득의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자가 다 가지고 계시는 이것이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선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 그 호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담대히 예수께서 그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예수가 그 담대함,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놓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모습이 혈과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하나님과 먼저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똑바로 이루어진 자의 모습으로서 이 생명이 그 앞에서 아무 자랑거리도 아닌 얼마든지 그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위엄이 내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치워버리겠다고, 내 육체의 이 연안의 자리가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그 위험을,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 감히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그따위 인생에, 그따위 지식에, 그따위 자랑에, 그따위 권력이라는 것으로 도전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자락을, 이 말씀을 가지신,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히 살아나갈 수 있는, 병들어서 찌들어서 쓸데없는 세상의 더러움을 가지고서, 쓸데없는 세상의 그 탐욕을 가지고서, 그 욕심을 가지고서, 그 욕망에 물들어져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주신 그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 말씀의 그 보혈의 자락에 그 옷을 빨아입은, 그 피의 옷을 빨아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순결한 백성의 거룩함의 자락으로 우리 후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실 수 있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요? 내가 내 생명 걸어놓고, 내게 그 생명을 걸어놓고, 생명으로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들고 그 산을 넘고 있는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선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너희들만의 그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주구장창 기다리고 앉아있는 너희들의 그따위 고모양의 그 모습 속에 갇혀져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대로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져 있는 이 모든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이제 이 울타리와 이 담장이 허물어져서 모든 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 백성들, 우리가 그 복음에 빚진 이방인, 이 이방인의 자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선민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밖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 길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이 예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앞에 이 아들 그 예수를 제외한 모든 자는 다 이방인이라고요. 다 원수라고요. 그 원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위하여서 십일조를 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그 생명의 값어치를 다 짊어지우시고는 그 아들 외에 있는 자들을 그 아들 삼아주시는 그 이방인의 모습, 나도 이미 그 이방인이었고 너도 이미 이방이었고 우리 모든 자가 다 이방인이라고, 그 복음의 문외한이었고 그 복음의 다 이방인이었던, 이 구원의 자락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인이었던 나도 너도 우리 모든 자,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요.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그 이방인의 모습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함께 누리자고 하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따위 인생에 머물러 있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보따리에서 꺼내놓을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치렁치렁 달고 있는 내 자랑거리들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요. 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 성도들 만인 제사장이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모습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이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성도들 사이에 사제가 중간에 끼어져서는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중간자의 역할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일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성도 모든 자들 그 만인 제사장의 자락 아래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임을, 그 말씀의 모습임을,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감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로 말미암아, 목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열고 펴고 건네주고 나누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과 이 사명을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지 이 목사 혼자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그따위 모양새가 아니라고요. 지금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들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로 세워져 있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목사를 통하여서 목사로 말미암아 목사가 전해주는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임을 그 모든 자들이 이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이 전통의 자락이 무엇을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말씀을 읽고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해석되어지는 일이 다 감당되어지도록 이 말씀의 양육과 가르침을 전해주는 자 이게 목사의 모습이라고요. 그 예수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를 똑바로 알게끔 되어지는 그 사실을 제시하는 여기에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예수의 그 마지막에 말씀 그 사명 이 땅에 떨어진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그 베드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는 개바 그 반석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 성도들에게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코이노니아가 똑바로 이루어진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11조 내놔라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라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성도 혼자만이 그렇게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양이요 그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 양을 먹이고 치는 자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랬듯이 그 예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 삼으셔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그 복음의 그 말씀에 그 율법의 자랑 아래에서 이방인 되었던 내 모습을 내 스스로 유대인 중에 내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혈계의 족보 아래에서 계보 아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자랑거리 아래에서 드러났던 그 나 사울의 자락을 그 이방인이었던 그때 그 삶의 자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자락으로 나를 불러내셔서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가 그 제물 되었듯이 이 복음의 자락 아래서 드려야 되는 너희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라고요. 여기에 거룩함의 개념을 똑바로 두시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거룩을 스스로 주시고 그 거룩의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의 제물을 취해서 받으시는 흠향에 내시는 나는 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들어져 있고 그 건물 안에 들어져 있어 정해져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드려지는 그 사각형의 건물 안에서 벽으로 들어막힌 자리 안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그렇게 스스로의 권위를 들고서 있는 그 목사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한 시간의 예배의 자락에 내가 참여하였다고 하여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문 밖에 있다 그래서 그 벽에 이 공간에 그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다 그래서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똑바로 감당되어질 때에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 이방인의 땅덩어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었던 모든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들 그 예수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11조의 첫 만물이 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내셨듯이
그 이방인을, 그 모든 자들을 아들로, 그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일조의 모습으로 받아내시는 이 모습이 성령 아래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의 드려지는 이 신앙의 생활의 여정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락자락들이, 모든 자락들이 내가 바로 그 이방인의 자락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아들됨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 복음의 빛을 반드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렇게 기억되어져야 될,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반드시 내가 갚아내야만 하는, 갚아줘야만 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엇을 자랑할지 아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신 바로 그거,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감히, 여기에 내가 감히라는 이 말이 담대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에 전했던 그 담대함은 그 생명, 오직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 걸어놓고 전하는 것에 내가 어떤 것도 거리낌없이 초계와 같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내가 감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는 않지만 복음을 더럽히는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결론으로 드러내신 바로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 내가 자랑할 것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의 내용 외에는 내가 감히 내가 이 복음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더럽히는 일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절대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의 자리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15절의 그 담대히, 그 감히의 모습이 18절에 나와 있는 내가 감히 하지 않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내가 감히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의 이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감히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철학 아래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분명히 살피시란 말입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감히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생명의 무게를 알기에 그 무릎 꿇은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감히 겁대가리 없이 지 뜻과 지 원함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랬더니 먼저 목사의 그 뜻과 그 나라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가르치는 백성들 아래에서, 성도들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가스라이팅의 자락으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세뇌하여서 심고 있지 않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의 자락 안에서 분명히 보시라고요. 무엇을 내게 전하는지, 무엇을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그 교회 안에서, 그 예배에서, 그 말씀의 자락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똑바로 새겨서 들으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 정확하고 명확한 결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내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의 목회의 여정을 지나온 이후에 벌어져 있고 세워져 있고 드러나져 있는 아니라고요. 그 따위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일은 이 복음의,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이 감당되어서 이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의 그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 땅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완성되고 확연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이 일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의 자락이 그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그것이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이 일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채웠단 말입니다. 단 하나도 내가 복음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편만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채웠다고요. 그렇게 꽉 채움에 그 말씀의 자락으로 전함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꽉 차있는 예수로 꽉 차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자락으로 꽉 차있는 그 아들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피뿌리신 복음의 자락으로 꽉 차있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탐욕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시라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신천지 따위가 하고 있는 짓거리도 똑바로 보시라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기기, 그 교회를 훔쳐가고 있는 짓거리,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잣대 위에서 똑바로 보시라고요. 복음이 복음답게 똑바로 전해지는 것,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훔쳐먹고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가지고서 드러내는지 그 따위 짓거리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복음의 불모지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 자리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들어야 되는 그 어둠의 악얼골짜 그 사망의 그 골짜기로 내가 나아가서 이 복음 들고 내가 가는 것이지 이미 다 되어 있는 잘 되어져 있는 아니라고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릇되어져 있는 그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따위의 모습으로 또한 건축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전해짐의 자락 아래에서 보시라고요. 이 복음의 흐름이, 이 복음의 자락이, 이 복음으로 흘러들어가야 될 자리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외쳐져야 될 바른 소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예수다. 내가 그 구원자 그 예수다. 내 아들 예수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리는 그 날 그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피부신 복음이 바로 흩어지는 바로 그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고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그때와 그 날이 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게 그 모든 그 이전에 이방인의 때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이 똑바로 전해지는 그 위에 내가 내 숟가락 내 소리를 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터 위에 예수 반석에 세워지는 그 교회의 모습 위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먼저 그 목사의 뜻과 먼저 그 목사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따위 모양새의 그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거짓으로 내 것으로 그렇게 훔쳐먹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자락같이. 그리고 그 교회를 세습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그따위 목사들의 모습에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벌어져서도 해서도 안 된다고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게 되어지는 그 이방인의 자락에 이방인들의 삶자락에 이방인들의 모습에 오로지 예수로만 전해지고 오로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 한 가지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는 전한 적이 없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신 그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그 한 가지 그 예수여 이것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이 백성들 우리 이방인 되어졌던 내 삶자락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감당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라고
내 뜻과 내 모습대로 내 뜻이 펼쳐지는, 우리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자락이 아니라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을 가지고서 전해지는 그 모습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휴례의 공동체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그렇게 감당하는, 여기에 내 지식이나 내 자랑함이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혹여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바로 그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모두가 다 복음이요 모두가 다 말씀인 양 생각하여서 그릇되어져서 잘못 우리의 뜻을 세워서 우리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전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 위에서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분명히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나도 이전에 그 이방인이었던 것을, 그들의 모습을 나도 똑같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도록, 그 거룩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채워지도록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땀 흘리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 네가 내 아들의 모습이고 네가 나와 안식하는 이 자리, 너희와 함께 편안히 쉬게 되어지는 이 삶의 자락을 나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부여잡으시는 우리 휴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